수확한 열매를 저장고에 있는 그 열매를 보관할 때 사용할 이 신문을 이렇게 햇빛에다가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햇빛에다 이렇게 소독을 해서 신문지를 아로니아를 수확해서 담는 통의 비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 사이즈는 제가 사이즈를 좀 공지할 것이고, 현재 이 콘티 박스에 이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안에다 넣고 이 상태로 열매를 따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모습을 잠시 가까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티 박스를 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여기다가 열매를 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한 박스를 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 아로니아들을 한 박스를 따게 되면 이 아로니아를 통에다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부으면 한세 번은 해야지만이 콘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박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또 갖다 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스를 이제 땄습니다. 딴 것과 따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확을 하고 나면 아로니아 나무가 쭉쭉 일어섭니다. 아로니아 나무는 장미과라서 수확을 하게 되면 들어누웠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일반 나무들도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곤 하지만 이 아로니아는 그냥 따기 전에는 쭉쭉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대로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루 누웠다가도 수확을 하게 되면 다시 꼿꼿하게 피었습니다. 다시 갖다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이 박스 를 부었고, 새 박스가 지금 부어집니다. 새 박스를 부었고 나니까 거의 가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이대로 두게 되면 뜨거워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장고에다가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 저장고 온도 설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하 4.7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로니아 이 저장고의 설정 온도는 영하 6도입니다. 영하 6도에서
범위는 영하 2도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영하 4도에서부터 영하 6도까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계기판이 영하 4도가 되게 되면 다시 저장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궁금하신 분들은 왜 영하 6도 정도 되게 되면 아로니아 열매가 꽁꽁 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하 1, 2도를 보관하시게 되면 이 열매가 1개월 정도 아니면 2개월 정도밖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영하 6도 정도 두셔야지만이 내년 한 3, 4개월 정도, 적어도 지금 9월이니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절대 영하 6도로 두게 되더라도 아로니아 열매의 겉 표면이 살짝 얼 정도지 그게 바로 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저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장고 내에도 습도가 거의 90% 이상이 유지되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자신도 물을 담가서 통에다가 놓고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닐봉지를 어떻게 씌우는지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도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하 4도에서부터 영하 6도입니다. 그래서 영하 6도로 세팅을 하시고 범위는 2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이기 때문에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까지 동작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하 6도로 설정을 하고 또 2도의 오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영하 4도가 되면 다시 동작이 되겠습니다. 혹여시 이러한 그 저장고 온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영하 4.1도입니다. 영하 4도가 되게 되면 이 저장고가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벌써 영하 3.9도입니다. 3.9도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곧 이 컴프레셔가 동작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영하 3.9도로 제시가 되는데 이때 컴프레셔가 동작을 합니다. 그럼 동작해서 영하 6도까지가 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이 컴프레셔가 꺼져서 냉을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하 6도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영하 6도로 보관을 하셔야지만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 2개월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곰팡이가 생깁니다. 유념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벌써 영하 4.6도, 4.7도 이 온도가 급상승해서 바뀌게 됩니다. 영하 4.9도, 영하 5도 현재는 그 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컴프레셔에서 그 일부 냉매가 약간 어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녹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고에 집어넣고 적어도 3일 내지 4일 정도 예냉을 시킵니다. 예냉을 시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를 다 빼내고 이 품원에서 가지고 있는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열기를 다 빼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을 해서 이 저장고에 넣어놓고 적어도 한 3일 내지 4일 정도 품온을 내리기 위하여 과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3일 내지 4일 정도 예냉을 시킵니다. 예냉을 시키지 않고 뜨거운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거나 아니면 비가 온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곰팡이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로니아를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비닐을 그대로 뒀던 상태 그대로 이대로 적어도 3일 내지 4일 정도를 이 품온을 온도를 이 냉장고 저 아래까지도 온도가 영하 6도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4일 정도를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갔다 싶으면 한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 비닐 작업하는 모습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측 주치기에 이렇게 있는 비닐을 끌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닐을 그대로 대충 이렇게 맙니다. 말아서 이렇게 놓고 양쪽 그 주킹이로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박스 하나를 또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푸티 박스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올려놓으면서도 이 간격을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약간 띄워서 통풍이 되도록 충분히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 박스도 이렇게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게 올려놓겠습니다. 컨티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콘티박스에 적어도 몇 개씩 쏟는가 하면 옆에와 마찬가지로 5개씩 쌓겠습니다. 5개씩 쌓고 나서 제일 위에 밑부분을 이 신문지로 밑부분을 이렇게 덮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찬 냉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쪼글쪼글하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앞부분에 이 사이를 약간 띄워주면서 저 뒷부분도 벽과도 약간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게 되면 내년 한 1월, 2월까지는 충분히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로니아에 대해서 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